몸풀기부터 해보죠. 얼굴, 머리, 목 근육을 기울여보세요.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와, 이 부러지는 소리는 뭐죠? 아, 잠깐, 제 소리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양쪽 5회면 충분해요. 이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세요. 다섯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보세요. 거미줄이 보이죠? 나중에 치우세요. 목 근육이 약간 긴장되는 것을 느낄 때까지 턱을 내미세요. 그리고 뒤로 당기세요. 이제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여보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느리게 움직이세요. 이것을 모두 10번 반복합니다. 라운드 숄더를 교정합시다. 필요한 건 문 혹은 가까이 서 있는 나무 두 그루예요. 아니면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문 앞에 서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팔을 들어 올려서 양팔을 문간 양쪽에 올려놓으세요. 손가락은 똑바로 위로 향하도록 두세요. 발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으로 가세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이세요. 발은 고정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가슴이 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한 다음 원래 자세로 돌아가세요. 세 번 연속으로 반복해보세요. 조금 졸린 느낌이 든다면 아주 좋습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세요. 이 운동은 긴장을 풀고 가슴을 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거나 운전하거나 머리를 숙인 채 문자를 보낼 때 어깨는 뭉치게 되죠? 키는 더 커지는 기분과 함께 더 상쾌해질 거예요. 어깨 뒤 스트레칭은 또한 가슴을 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앞을 똑바로 보고 양팔을 양옆으로 내리세요. 손을 뒤로 뻗어서 등 뒤에서 잡으세요. 엄지손가락이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가슴을 열고 팔을 등 뒤로 들어 올리세요. 어깨가 펴지는 게 느껴지면 멈추시고 그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팔을 아래로 다시 내리고 숨을 쉬었다가 다시 팔을 올리세요. 만약 이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유연해질 때까지 팔을 조금씩 올려보세요. 엎드린 ITY 자세.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이 운동은 어깨의 작은 안정성 근육을 위한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이게 I 자세입니다. 몇 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다가 바닥으로 내려와 편안하게 휴식하세요. 팔을 뒤로 들어 Y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대략 Y 모양이 되죠? 최대한 팔을 들고 몇 초 동안 팔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은 T입니다. T자를 만들기 위해 팔을 옆으로 뻗으세요. 이제 팔을 최대한 높이 들어보세요. 모든 자세를 마치고 I 위치로 돌아가세요. 10회씩 두 세트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요. 라운드 숄더는 우리 자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중요합니다. 목의 불편함, 두통, 허리 아랫부분의 당김 같이 끔찍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벽 슬라이드 운동을 몇 번 하시면 새 어깨를 단 것처럼 상쾌해질 겁니다. 벽에 기대고 조금 앞으로 가세요. 하지만 등 윗부분은 여전히 벽에 닿아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어깨 가까이 오도록 팔꿈치를 구부리고 손가락은 위로 향하게 하세요. 팔뚝을 벽에 대고 누르세요. 팔을 위아래로 밀어보세요. 어깨뼈를 뒤에서부터 꼭 쥐어 짜주세요. 10회 반복합니다. 잘 되시면 10회씩 3세트씩 시도해보세요. 거북목 운동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요.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다음 숨을 내쉬면서 거북이가 되어보세요. 머리를 천천히 뒤로 당겨서 턱이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만들어보세요. 목 뒤쪽이 잘 스트레칭 될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턱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손으로 만지려는 듯 해보세요. 계속해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3회 반복합니다. 만약 아름다운 목을 원한다면 혀를 포함한 모든 머리 근육을 운동시켜야 해요. 혀의 건강은 우리 목의 핵심입니다. 귀찮거나 피곤할 때 이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턱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서 유지하세요. 이제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눌러보세요. 할 수 있는 한 이 혀 팔굽혀펴기를 계속해보세요. 목구멍 아래에서 혀 근육을 느낄 수 있어요. 잠시 휴식을 하고 간단한 혀 스트레칭으로 넘어가보죠. 여러분 바로 앞을 보세요. 입을 벌리고 가능한 한 혀를 밖으로 그리고 위로 뻗어보세요. 코를 노려보죠. 혀를 코끝에 닿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혀를 최대한 멀리 뻗어서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푸세요. 총 5번 반복해보세요. 완벽한 목을 만들기 위해선 입술 운동도 필요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보세요. 거미야 안녕?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천장에 뽀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턱 밑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고요? 천장에 입술을 대고 이름을 쓰는 것처럼 해보세요. 다음 운동은 테니스 공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는 공을 턱 밑에 놓고 가볍게 누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는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의 턱과 목 근육 모두를 자극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 줄 거예요. 얼굴 요가는 목의 주름과 늘어진 피부를 없애줄 수 있을 겁니다. 일어서서 바로 앞을 보세요. 목 아래쪽에 있는 옆골에 손가락 끝을 대세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 피부를 부드럽게 아래로 당깁니다. 머리를 가슴까지 내리세요. 2회 반복합니다. 먼저 손톱을 깎는 게 좋을 거예요. 다 마쳤으면 아랫입술을 가능한 한 멀리 빼주세요.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세요. 턱을 드세요. 손가락 끝을 같은 뼈에 대고 그렇게 4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손바닥으로 마무리를 하죠. 바닥에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땅에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누르세요. 이제 턱을 가슴까지 내리도록 하세요. 이때 손바닥이 저항력으로 작용하는데 목이 제대로 운동될 거예요. 목의 앞쪽 근육이 모두 수축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세요. 10회 반복해보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몇 번 회복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완벽하고 건강한 목을 만드시려면 다음에 추가적인 사항 몇 가지를 따르세요.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목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SPF 30은 매일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직사광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면 더 강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세요. 2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합니다. 껌 씹기는 목에 힘을 주는 좋은 방법이고 게다가 턱 근육이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음식을 항상 왼쪽으로 씹는다면 껌은 오른쪽으로 씹으세요. 씹는 과정은 목 근육을 자극하고 얼굴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설탕 껌을 씹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허벅지와 종아리를 90도로 유지하세요. 더 좋은 혈액순환을 돕고 자세 교정에도 좋아요. 필요하다면 의자를 높이를 조절하고 발받침대를 사용하세요. 컴퓨터 화면의 꼭대기는 눈높이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낮다면 등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깨는 금방 둥글게 휘겠죠? 앉아있지만 말고 휴식을 취하고 걸어다니면서 목을 쭉 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이라도 일부 운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전신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이런 유산소 운동은 목을 포함한 모든 근육을 한 번에 단련시킵니다. 걷기, 달리기, 사이클, 수영, 줄넘기 등 종류는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어느 곳에 살을 뺄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흔한 일이며 사람마다 살이 빠지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과 목표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찌거나 구운 야채를 더 많이 드세요. 사탕, 초콜릿, 설탕이든 사탕 대신 과일을 드세요. 저지방 유제품, 살코기, 계란, 가금류, 견과류, 두부, 그리고 어두운 색의 잎야채와 같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하세요. 포만감을 더 오래 느끼게 해줄 겁니다. 목을 탄탄히 만들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드세요. 목에 있는 스펀지 같은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지나치게 짠 간식을 먹지 않게 도와줍니다. 매일 밤 엎드려 자지 마세요. 몇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목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주무시고 각 팔 아래에 베개를 놓아 긴장을 푸세요. 만약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을 좋아한다면 베개가 알맞은 높이인지 확인하세요. 통화를 오래 해야 한다면 헤드셋이나 다른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세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흔들면 목에 긴장이 많이 생기거든요.